고양이와 사람 사이의 거리? 네. 저는 고양이를 키운 지 꽤 됐어요. 레옹이라는 친구랑 같이 지내는데 고양이는 사람 앞에 이렇게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오고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 좋다고 그 사람을 인연이랍시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그게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거리 안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혹은 나를 돌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존중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실제로 전문가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자신만의 영역을 갖고 있고 그걸 서로 인정하고 맞아요. 이러면은 그 커플들은 되게 좀 오래가는데 그냥 완전히 뜨겁게 다 그래서 서로의 뭐 영역 없고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되면 금방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연인끼리건 뭐 부부끼리건 뭐 되게 중요한 거. 그치?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아 그러네. 근데 보면은 사실 아직도 화자가 되는 게 우결에서 네. 그야말로 진짜 연애 완전 프로 진짜 연인처럼 이렇게 왔어요 이거 진짜? 맞아. 완전 우결의 문화를 정서를 바꿔버린 최초의 인물 그렇지 왜냐면은 스킨십의 달인 맞아. 그래서 별명을 내가 혼자 지어줬어 더듬거서 하도 더듬거려가지고 막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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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니 말 이거 이거 완전 프로야 이거 갑자기 저건 뭐지? 야 야 나 잘한 거 같다 잘한 잘한 뭐 밀고 빠지는 것처럼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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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구장 일어나 우리 갑순이 여기서는 또 완전 찌질이로 더 빡세게 하고 방금 잠들었어 너만 보면 짜증나 턱 까놓고 너 못생겨서 싫고 목소리도 싫어. 우리 엄마 말 딱 맞아. 아, 우리 엄마 말 딱 맞아. 너무 대사 힘들었어. 아, 전혀 본인이 그런 성격이 아니었구나. 네. 그러니까 우결 같은 경우는 서로 너무 친했어요. 서로에 대해서 우정과 목표. 우리는 빨리 퇴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분량을 빨리 뽑고. 진짜? 야. 와 이제서야 말이야. 아니 뭐 일할 때 다 그렇지 뭐. 풀어. 풀어. 네가 기분 나쁜 거 있으면 얘기해. 뭐 조절할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재밌게 놀자. 재밌게 놀고 빨리 퇴근 좀 하자. 그런 전우애를 아직까지 전우애. 아직까지 느끼고 있고 저 드라마를 찍을 때는 내가 남자로서 봤을 때도 별로 정이 안 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일단 정이 안 가는 건 대사가 잘 안 헤어져요. 안 헤어지는데 매력을 못 느끼는 거 캐릭터에. 근데도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바꿔서 나는 갑돌이 너 싫어. 싫으니까 넌 더 밉게 보여. 그러니까 너를 더 밉게 연기를 할 거야. 더 찌질하게 연기를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조금 바꿔서 그런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런 것도. 근데 눈치도 되게 없는 굉장히 없었죠. 눈치 없고 찌질하고. 네. 그 제일 우리 옛날 방송할 때 그 진짜 눈치 없는 남자 그 사연 알지? 네. 여자친구 밤 늦게 이제 데려다 주는데 만난 지 좀 꽤 됐는데 내 여자친구가 진짜 되게 고민하다가 어렵게 말 꺼낸 거야. 오빠 나 오늘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근데 거기서 나도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 눈치 안 노대 시키다 뭐 이렇게 친구야. 알아 나도 그 마음. 그럴 때 있다. 나도 없는 건가? 근데 제가 얘 운전 연수를 알려준 적이 있어요. 연수 운전 연수 시켰어? 그 수동 일종 면허. 아니 근데 운전 연습 시켜주면은 사실 절대로 진짜 연인끼리든 진짜 친한 사이는 네. 그 부부도 운전 연습 그 시켜주지 말라 그러거든. 막 윽박질려고 안 했어. 또. 하나도 안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아 진짜 화났는데 참는 거 아니겠지 맞아. 오빠? 그러니까 왜냐면 저한테 화를 낸 적이 원래 없는데 이번만큼은 화 진짜 내겠지? 그래서 왜 오빠 차로 운전을 했으니까 와 자기 차로? 오빠 차로 운전을 했으니까 차도 원래 남자 차 안 빌려주는데 재산은 빌려줘도 차는 빌려주는 거 아니라고 진짜 차 내준 정도면 내 마음도 다 내준 거야 그러니까 남자 진짜 근데 그래. 여기 슬픈 질문을 했는데 내 애인은 남사친이 없었으면 한다에 재림 씨가 예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연애하면 거리를 둬야 한다라고 썼는데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아, 그래. 애인이 생기거나 소희 씨가 애인이 생기면은 소희 씨랑 거리를 두는 거예요? 소희랑도 지금 딱히 스킨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멀어질 거리가 있나 우리가? 아유 너무 이중잣대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중잣대. 괜찮고 내 여자친구는 남사친이 안 된다는. 아니 이 정도 거리라면 괜찮을 것 같아. 여자친구? 그 사람의. 근데 약간 여자친구 있. 여자친구 여자친구 아는 오빠가 와가지고 볼 이렇게 막 잡아. 같이 잡고 막. 아 그때 솔로였으니까. 아 근데 만약 지금. 근데 제가 알아서 조심하죠. 약간 오빠 여자친구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무슨 방송이 되냐! 야, 이 형은 사업까지 몇 개를 말하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 라고 해야지. 자, 그럼 소희 씨 걸 한번 언제까지 날 동생으로만 볼 거예요? 아니요. 전... 불행도 행복도 상대에게서 찾으려 하지 마라. 엄마가 예전에 저한테 해줬던 말인데 막 저는 연애할 때 엄마한테 다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아, 진짜? 누굴 만나고 뭐 이렇게 한다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뭔가 싸우거나 뭐 이런 아니면 내가 뭐 외로워한다거나 뭐 난 더 놀고 싶은데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너무 약간 상대방한테 뭘 바라지 말고 잘못된 게 있어도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너가 더 불행해진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게 되게 그냥 기억에 남아서 그 이후로 좀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좋다. 근데 소희 씨가 모태 솔로예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모태솔로라고 방송에서 연애한 적이 없다고 얘기해. 그거는 옛날이고 그 이후로 신나겠구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그러면 연애를 해본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한 기간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막 엄청 길게 한 적은 없고 한 반년 정도. 그게 길게 한 적이 없나. 동민이 형이 근데 같이 그 크루즈 여행 그 프로그램 했다 그래가지고 뭐 약간의 제보 아닌 제보를 한 게 소위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그 뭔가 촉이 약간 좀 섰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던데. 오빠 촉 알지? 알지. 저 형 지니어스였어. 그럼 왜 그런 최고야. 장촉. 나는 내가 딱 봤을 때 거의 이제 8명이 갔어요. 8명이 갔는데 다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이야. 되게 서로 관찰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한 3일 정도 됐을 때 알았어. 아 남자가 있구나. 오. 남자가 있어서 아, 의식적으로?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농담이라도 하는 것 자체를 막는구나 라고 딱 느꼈어요. 되게 상상력이 풍부하다. 약간 나도 내가 혼자 근거가 있으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거가 없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를 갔냐면은 지중해를 갔단 말이야, 지중해. 아, 이 형 오늘 많이 일어서네. 지중해를 가잖아. 이 짝이 잘 보이냐? 여기 크루즈. 크루즈 선상 여기. 배잖아. 배고 여기는 다 이제 뭐 지중해 멋있게 딱 있어. 다 그리고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셀카 찍는단 말이야. 셀카 찍어요. 예쁘니까. 그럼 나도 찍고 다 찍지. 근데 연인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솔로인 사람하고 셀카 찍는 게 달라. 왜 어떻게 달라요? 다른 게 솔로, 일단 솔로는 내가 여기 왔다는 걸 내 인생에서 남겨야 돼. 그래서 SNS에 올리고 남겨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콜로세움이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가 보잖아. 내가 중심이 아니라 저게 뒤에 있는 게 중심이야. 그렇지. 근데 연인이 있는 사람은 이거고 뭐고 내 얼굴을 찍어가지고 나 지금 여기 있는데 미안해 다음 여기 꼭 오자 뭐 이런 거를 해야 돼. 그래서 자기 얼굴이 중심이야. 그러니까 찍을 때도 보면은 이래요. 이게 솔로들은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찍어. 근데 그 연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것도 한 다음에 이런 거 있어. 미안해라는 내가 나 혼자 와서 미안해라는 그 표정 있지. 내 얼굴로 이모티콘 만들어 먹어. 미안해. 그런 다음에 여기 너무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소희 표정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인데 지금? 그래서 왠 줄 알아? 네. 이거거든. 아니 소희가 지금 거의 미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뭐라 그래 한 5년 있다 얘기하자. 그것도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자. 지금 없다 치자. 없다 쳐요. 없다 쳐. 아니 너랑 똑같아. 아하. 과연 형은 뭐라고 했는지 보자. 진짜 궁금해, 진짜 궁금해. 이렇게 공격해놓고. 저도 제 나름의 인생을 살면서 봅시다. 그 사랑에 대한 거를 한번. 갑자기 형 할 때 진지해지지 말고 뭐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할 때 어떠냐면은 사랑은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상대가 좋아하는 거를 나 이거 좋아, 나 이런 거 좋아해, 그런 거는 해줄 수 있더라고. 근데 이런 건 진짜 싫어 라고 하는 거를 안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용기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웬만하면은 연애를 할 때 다 맞춰주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사친 남사친에 대한 거야. 그러면 오빠 뭐 여사친 있는 거 싫어. 연락하지 마. 그래 알았어. 뭐 안 할게. 하고 난 안 해. 그게 대단한 거지. 난 안 해. 응?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남사친이랑 여자친구가 맨날 뭐 이렇게 해. 그러면 너도 이렇게 아 오빠 난 다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나는 그때 딱 닫아. 아 다치는 거. 근데 그거 상대방이 못 알아채죠. 티 안 나게. 안 나지. 그 제일 그럼 겁는 거잖아. 나는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아 제일 우선 스타일이다. 티를 안 내면은 여자 입장에서 괜찮은가 보다. 이게 불안하게 됐나 보다. 근데, 논리 정연하게 얘기를 하지. 근데 이런 거는 좀 부당한 거 아니야? 그럼 너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여사친들이랑 이렇게 연락을 해도 되는 건가? 그러면 그건 싫대. 이러면은 이제 맞아. 그건 나도 그래.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랑 성향이 안 맞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래, 안 맞는 거지. 안 맞는 거지. 형이 와 이것도 좋아하는 여자는 무조건 꼭 내 여자로 만들고 만다고. 진짜? 형이.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지? 이건 계급 코너 이름이야? 새로 들어가는 코너래. 내년 코너. 봄에 저기 개봉할 영화인데요. 이거 어떻게 형의 오빠 솔직히 웃기려고 그런 거죠? 아니요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저는 뭐라고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사랑에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게 포기하지 않으면은 내가 거기다 답을 달았어.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근데 방법이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어떤 건 싫어하는구나 관찰해.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 실패가 없지.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이게 대시를 했는데 싫다고 했을 때 나의 생활 패턴이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한번 그냥 튕긴 건지 한번 더 멋지게 고백해 뭐 이런 건지 이런 걸 잘 파악을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를 잘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네 그렇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좋아하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대시한다고.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냥 너가 싫어 너 싫어. 그런 거지 있어. 아니 남자도 그럼 있었어. 그럼 어떻게 뭘 해도 싫은 그런 있을 거야. 내가 뭐라도 싫은 20대 때인데 20대 초반이었는데 저는 술자리 같은 거 할 때 내가 주도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야 마시자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나는 못 봤는데 저 구석탱이 자리에 한참 먹다 보니까 봤는데 이상형? 너무 좋은 여자가 있는 거야. 이상형. 너무 좋은 여자가 있는 거야. 내가 근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 그리고 내가 적극적인 사람이니까 했는데 근데 걔는 나 같은 사람을 너무 싫어하는 거야. 적극적인 사람. 그리고 내가 고백을 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대. 내 성향 자체가 너무 적극적이야. 너무 무섭대. 그러면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게. 바꿨지. 바꿨어. 그게 한 2년 걸렸어. 2년 동안 그럼 들이댔어? 2년 동안 바꿨어 내가. 그치 이걸 바꾸는 게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럼 보여줘야지. 어떻게 바꿨어? 술자리 갈 때마다 구석에서 그냥 아니 내가 그러니까 여자는 뭘 보냐면은 내가 일단 관심이 가는 걸 봤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진짜 또 그런 거 안 보는 걸 봐. 근데 내가 그 여자 말로는 내가 참고 그런 거를 억제하고 자제하는 게 너무 이뻐 보였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에서 누가 뭐 얘기해 근데 뭐였다. 야 그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그지? 맞아 안 어울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연출로 연기로 하려고 그러면 죽었다 그러나 보대. 야 내가 안 하고 말자 하고 그냥 마음껏 놀지. 근데 내가 좋아. 이 여자가 좋은 게 있으니까 그게 이게 나는 나 같은 사람은 그게 돼. 그게 억제가 돼. 형 난 그게 대단한 게 2년 동안 그 사람만을 위해서 형을 바꾼 건데 난 2년 동안 그랬다는 것도 대단한데 2년 동안 뭐 신동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좋아하는 와중에 다른 여자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난 궁금해. 2년 동안 바꿨는데 얼마나 사귀었어? 자 하나씩 질문 하나씩 받아보이시죠? 거짓말이다. 한 번도 난 여자 사귄 적이 없어. 2년 바뀌어서 2년 동안 빼먹 사귀었어. 좀 이렇게 남자는 스타일로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바꿨잖아. 그리고 다시 대시를 했어요? 그럼 그때는 교제. 그리고 얼마 만났냐고. 얼마 만났어? 진짜로. 그래서 자 일단 제리미 질문. 2년을 본인 스스로를 바꾸고 공을 들여서 그래서 얼마 최종적으로 사귄 기간이 한 5년? 믿을 수가 있어야지.
형은 그러니까 타자기 같은 거 올려놓는 거 아니지 갑자기 몇 년 사귀었어요 이거 하는 거 아니지 아니 그러면은 희철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2년 동안 뭐 좋아하는 여자한테 하는 것도 뭐 인정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아까울 수도 있잖아 그 시간이 그럼 좋아하다가 그냥 다른 여자가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왜냐면은 1년 정도 지금 바꾸고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 다른 사람이 너무 마음에 좋아해.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난 당신처럼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이렇게 막 수동적인 사람 싫고 뭐 아니면 뭐가 아니면 또 다른 면을 좋아한다고 해서 또 1년 동안 노력하는데 또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 계속 결국 영원히 아무나 못 사귀고 계속 바꾸기만 하고 바꾸다가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올 초에 막 정신과 전문의들이랑 그런 거를 뭐 방송에서만 했어요 그래 나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아 내가 40이 되고 나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뭐냐면 나는 전 세계 상위 1%의 성향이 있대요 내 성격에 좋은 건가? 사람들은 다 그랬지 방송에서는 화! 다 이랬지 전 세계 상위 1%로 화 된다 상위? 응 전 상위 근데 있네 진짜? 테스트 했는데? 응 근데 제가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난 다 참았어 뭐 가족들한테도 참고 진짜? 뭐한테도 참고 연인한테도 참고 친구한테도 다 참았어 근데 그게 내 인생이 돼버린 거야. 훈련이 돼버린 거야. 응, 그냥 내 인생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마이크 차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있으면은 나는 아, 내 역할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해. 아, 응, 내 역할을. 그지 뭐 회사원에서 아까 뭐 치질남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싫지만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원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저에게 맥이 매운탕 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아니 오늘 없어서 그냥 국수 드세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대본이나 뭐나 이런 거 보면은 여기서 화내주고. 여기서 뭐 발악하고 어? 여기서 누구 까주고 뭐 이러래 근데 내가 그거를 저는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그만둬야지 내가 그만둬야지 해야 돼 이것도 내 장동민이라고 좀 봐요 이것도 나야 그치 그치 자 형님 막장하시죠 그래 약간 가식적으로 조금 친한 척이 아니라 진짜 완전, 친한 완전. 커플들 보니까 되게 참 그것도 색다르다. 마지막은 뭐 여사친 남사친 너무 행복하니까 아영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결혼하면 축하드립니다. 저기 잠깐만. 3일 후에 네. 결혼이지? 이제 이틀 됐죠. 12시. 그래. 우리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중에 방송 못 내게. 세다. 세구나. 진짜 세. 세다. 예. 자, 아영 씨 결혼 축하드려요. Six religions, other people's quotes.